20D야? 모델 S가 아 테슬라 모델 S인 거죠? 숫자가 큰 걸 쓰면 그만큼 배터리 용량이 많은 거고 아 그래서 더 많은 출력 이제 모터의 출력을 끌어낼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S90D의 경우 뒤에 D가 이제 듀얼 모터를 말해요. 앞에 뒤에 네. 모터가 두 개 달려 있는데 디젤이 아니고 네. 네. 420마력 정도 호스파워로 하면 417마력 정도가 나오는데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4.4초 정도 4.4? 네. 4.4면 딱 좋은 시간이에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부산에 가는 거잖아요. 테슬라를 가지고 이 90D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0km를 좀 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네네. 정말 에어컨 다 하나도 안 쓰고 모든 전기를 쥐어 짜내면 최적화한 상태로 가면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도 있어요. 부산까지 몇 킬로죠? 수트상으로 잡은 걸로는 398km. 뭐 서울 강남에서 시작해서 부산 역까지예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중간에 에어컨을 쓴다던가 뭐 아이폰을 충전한다던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지고 그렇죠. 다 전기를 쓰는 거니까요. 속도도 중요해요. 시속 100km를 유지하면서 갈 거냐 네. 아니면 120km를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중간에 부산까지 완전히 못 간다는 결론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테슬라가 또 그렇게 호락호락한 회사가 아닙니다. 맞죠. 테슬라도 슈퍼차저로 빨리 급속 충전할 수 있는 기구를 두 군데를 천안과 대구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혹시 모르니까 네. 첫 번째 충전으로 천안에 들려서 슈퍼차저로 다시 풀 충전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까지 안전하게 내려갈 겁니다. 전방에 유지하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다. 계속 불안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게 아니라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2 3 4 6 7 까지 가면 앞차랑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교통량이 좀 있는 편이니까 3 정도로 가는 게 좋겠죠? 이게 편하네요. 이게 시트를 뒤로 젖히게 됩니다. 하지만 앞을 보고 네, 늘 이 주행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럼요. 거죠. 왜냐면 어디까지나 운전 보조 시스템이라는 걸 인지해야 되니까요. 그럼요. 운전 보조인 겁니다. 이 지금 실내 조명이 검정색이 되었습니다. 네. 저녁이 됐다는 얘기죠. 네. 오토파일럿은 어때요? 지금 계속 오토파일럿 쓰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시지만 저는 계속 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오토파일럿이 없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피곤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훨씬 안 불안하고 오히려 오토파일럿하고 좀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부산 다 왔어요. 네. 부산 멉니다. 지금 배터리는 7% 남았습니다. 네. 주행 가는 거리는 28km 남았어요. 넉넉하네요. 네. 넉넉합니다. 확실히 저는 이 오토파일럿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굉장히 감명 깊은 시승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고생하셨습니다.